회장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. 네. 제가 정치인, 일반 정치인들의 그 후원 회장 또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거의 처음이에요. 저는 이제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.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네. 염태영 시장님을 지지해야 될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네. 염태영 시장은 지방정부 대표로 풀뿌리 정치인의 대표로 지금 출마를 한 거거든요. 네.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3% 지방자치라고 그래요. 네. 왜냐면 모든 재정권, 인사권이 다 여전히 중앙에 네.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염태영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. 그 인사권, 재정권 네. 이걸 단체장, 행정의 실질적 책임자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. 네. 그래서 좀 더 많은 권한이 네. 이 지방에 이양이 돼야 하고 그럴 때 저는 권한을 주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네. 봐요. 그 여의도 정치, 일반 국회의원들 또는 중앙 정치인들에서 주도되는 어떤 정치만 네.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 시민들, 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. 네.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. 네. 저는 이 큰 아젠다와 생활의제 또는 전국적 사안들과 생활현장 또는 풀뿌리에서의 의제들이 융합되고 결합되고 네. 섞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리고 중앙의제와 지역의제가 그래야 저는 정치가 풍성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. 저는 염태영 시장이 갖고 있는 또 증명한 행정 능력, 소통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.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정치인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. 우리가 일반인들이 정치인들 외계에서 왔나 뭐 우리하고 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잖아요. 염태영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다. 굉장히 문제를 쉽게 설명한다.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있다는 건 잘 듣는 능력, 경청의 능력이 있다는 것, 그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염태영 시장은 대단히 뛰어난 어떤 정치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소통 능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갈등 조정 능력. 내부에서나 또는 인근 옆 타 도시와의 있던 갈등을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인내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참 많이 봤거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반드시 어떤 폭력적인 갈등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에요. 그 이해 당사자들을 100%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만들고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는 또 어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솔루션을 네.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정치인으로서 아주 뛰어난 저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좀 반드시 이번에 최고위원이 좀 되셔서 네. 이 지방 자치를 한 단계 좀 네.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네. 또 풀뿌리 우리 시민 일반 시민들 이 서민들의 필요와 욕구가 중앙 정치에 좀 반영된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데 네. 큰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.